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립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에 지자체마다 도시숲 조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도 편의시설은 부족하고 기본적인 관리도 뒷전인 모양새입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모음 하나가 빠져있는 빛바랜 표지판. 이마저도 없었다면 일부러 돈 들여 만든 산책로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작정하고 버린 듯한 폐가구에 곰팡이가 핀 거뭇거뭇한 벤치까지. 관리의 손길은커녕 시민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직선거리 200m가량의 이 메타세콰이어 산책숲을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산책숲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제가 이 숲을 걸어본 10여 분 동안 마주친 방문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근 조성된 도시숲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휴식 공간이라곤 벤치 몇 개가 전부인데 이마저도 성하지 않고 편의시설 역시 있으나 마나한 임시 화장실이 전부입니다. 회사 차 가지고 다니고 일로 걸어 다니는 사람 잘 없어요. 여기도 그렇고 뭐 볼 게 있어야 오죠. 안 가리는 게. 이곳은 산책로로 이어지는 출입구지만 그 어디에도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길 건너편으로 이어지는 이 출입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되면 가로등 하나 없어 동네 공원만 못합니다. 온산공단 11개 구간의 유휴지를 숲길로 탈바꿈해 그린웨이 도시숲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곳. 지금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에 당초 조성 취지였던 공단 근로환경 개선은 고사하고 무질서한 분위기만 덧대어졌습니다.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 보니까 좀 겉으로 봤을 때 좀 어쩔 수 없긴 한데. 애써 조성해놓은 도시숲 관리는 뒷전인데 각 구군마다 예산 수억 원을 투입하는 추가 조성 계획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